잘 어울리시네요. 멀리서부터 광이 어두운 데서 오시는데도. 딱 말씀한 건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발렌타인데이. 네, 혹시 주변에 누구 좀 챙겨주셨나요? 아, 저 몰랐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오늘 챙겨주실 분들이 생길까봐 저희가 일단 하지원 씨를 좀 챙겨드리려고 어머, 초콜릿을 좀 가져왔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날 초콜릿이라도 챙겨 먹어야 또 힘이 나잖아요. 네, 네. 열어보세요. 네, 종류별로. 저는 항상 밥 먹은 후에는 초콜릿을 먹어야 꼭 식사가 끝난 것처럼. 어, 정말요? 네, 아침, 점심, 저녁.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셨던 거 보면은 네. 밑에 저희 퀵톡에서는 항상 그냥 드리진 않아요. 뭐예요? 들어보신 뭔가 막 써 있을 거예요. 거요. 거기 말고 여기 하나 하나 당 다 들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다 곤란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액션 퀸의 조건. 액션 퀸의 조건. 아, 액션 퀸의 조건. 짠 짠. 솔직히 대표 액션 퀸 인정하시죠? 그 액션 할 때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칼이나 어떤 총 끝에 감정을 실으면 왠지 더 잘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칼 끝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적이냐. 그러니까 감정이 1번이고 그다음은 그 동작이 2번인 것 같아요. 시크릿 가든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길라임 씨가 하는 그 액션에 라벤더 향이 난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동작만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렇군요. 아, 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모태 애교입니다. 저는 사실 네. 좀 뽑아주시길 바랬어요. 전 애교가 없어요. 예전에 이런 애교도 하시고 이러셨다고 소문이 그건 애교가 들었어요. 아니고요. 그냥 몸에서 나오는 반응일 뿐이에요. 아, 모태 애교 인정? 아니요, 정말. 네. 어... 제가 이제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네. 전 애교는 사실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항상 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지금 이 상황에 어울리는 애교 짧게만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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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벌써 끝났네요. 벌써 끝났어요. 못해요 애교 보셨습니다.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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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약간 무더위 속에서도 진짜 옛날이죠. 네. 카리스마 기억나세요? 네. 한 6년, 7년 정도. 더예요. 8년 전이요. 8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실 지원 씨도 곧 본인의 아이를 또 이렇게 좀 케어하는 날이 와야 할 텐데라는 저는... 생각을 평소 주변 분들이 얘기 좀 하시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아직 제가 제 케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누굴 케어할? 네, 그러니까 노는 건 좋아해요. 근데 아직 케어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신뢰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열정은 강하고요. 스마트하면서 자기 자랑하시던 분이에요. 그죠? 네. 어머. 어머. 너무 길게 그러나 봐. 자, 이 모습이에요. 자기 자랑하시는 모습. 요 한 1, 2년 사이에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나요? 요즘에는 이제 운전을 조금씩 이렇게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아, 장롱의 면허 그게 숨겨져 있던 게 얼마나 됐나요? 10년 정도. 아, 정말 10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거의 촬영용 운전? 이렇게.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 운전을 대신해줄 그 어떤 누군가 좀 필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어, 네, 맞아요. 네. 아,
아니, 올해 그러면은 아, 이런 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것까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착한 남자 착한 좋아요. 남자 네. 착한 사람이 좋아요. 송중기 씨. 아, 송중기 씨도 뭐 괜찮아요. 네. 이 평소에 지금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매니저분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고백을 하셨거든요. 자기 관리, 자기 개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들어서 한번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직접. 자, 일단 한 시간. 네, 있어요. 모두 종료? 네. 종료됐습니다. 일단 보통 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셔서 하늘 봅니다. 하늘을 보시는. 네. 저만의 좀 시간이 있으면 이날 하루가 더 약간 여유가 있고 더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서두르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아침에 저만의 아침 시간을 갖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여배우로서 꼭 필요한 무언가가 다 있어요. 그리고 배우기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가 또 있나 봐요. 아, 이때는 그러니까 뭘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 네. 이제 이 시간에 뭐 배우게 되죠. 요즘에 최근에 또 특별히 배운 거 있으세요? 영어 공부도 조금 하고 운전도 배우고 그리고 정말 화목한 가정이라는 게 또 느껴지는 게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또 보내세요? 네, 저희 집은 이렇게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같이 이렇게 수다 떠는 걸 좋아해요. 부모님과 소주 한 잔도 이 타이밍에 이제 이때는 거의 그런 타이밍이에요. 아주 꽉꽉 찬 지원 씨만의 하루를 만나봤고요. 아니, 부끄러운 것 같아요. 부끄러운 처음 해봐. 그런데 이거를 저희 SNS 토크를 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을 주신 분께 이거 한 장을 드릴 거예요. 지원 씨의 사인과 함께. 어머. 네, 그래서 이 선물 받아가실 분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해봤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맡은 걸 잘 해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별로 신경 써보는 거예요. 정말 저는 볼 겨를이 없어요. 내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제 거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거라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어렸을 때는 네. 저 배우가 연기를 어떻게 했나 막 보고 공부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네. 오히려 지금이나 좀 전부터는 그냥 저는 즐기면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에 그분들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거 뭐 드라마 때 너무 많이 들어서요. 길람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입었나? 작년부터? 아, 패스할까요? 아, 그냥 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대로 그때부터 네. 지금 네.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때부터 원래 예뻤다는 걸로 그래도 카푸치노 키스신이 가장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 그러면서 꼭 남자랑 있으면 입술에 크림 묻히고 뭐든지 모르는 척 하더라? 아, 들어. 이리 와봐. 왜냐면 정말 흔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흔하지 않았던 키스신이랑 네. 뭔가 좀 귀엽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카푸치노 키스신이니까 갑자기 싸이씨가 딱 떠오르는데 꼭 남자랑 있으면 거품 묻은 거 모른 척 하더라.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질문 있으셨어요?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질문. 다 너무 좋으시지만 뭐 한채원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고 꼭 리플 좀 달아주시면
이분께 저희 미리 한 일과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네. 잘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상큼한 인터뷰였어요. 아주 초콜릿 같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도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호떡밥 이런 것도 챙겨드릴 수 있거든요. 좋아요. 네. 뭐 삼계탕 갖고 오라 그러시면 저희가 다 들고. 아, 진짜요? 네. 저희 다 가져와요.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네. 그 전날 메뉴. 네. 꼭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적어서 레시피가 진짜요? 진짜죠? 네. 다 아, 약속 받았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아, 꼭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분 좋게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원이도 항상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곧 봄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 예쁜 사랑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쁜 사랑 지원 씨도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